자, 첫 번째 달려보죠. 전종서 그러네 아닙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 배우 전종서 씨 학폭 의혹 논란을 전해드렸죠. 이 전종서 씨 동창이라는 사방 가족께서 지켜보는 내가 다 억울하다면서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제일 친하던 친구 여자친구였거든요, 전종서가. 그래서 되게 자주 봤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연예인 관리하듯이 관리를 엄청 해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때부터 배우를 하겠다 말을 했었는데 저는 믿진 않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저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하고 말았는데 네. 일단 체육복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남자친구가 그런 건 진짜 되게 싫어했어요. 남의 옷 빌리는 거. 체육복을 빌릴 일은 있을 수가, 왜냐면 남자친구한테 빌렸어요, 걔는. 걔한테 맨날 빌리러 와서 그 모를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니까 욕은 했을 수 있는데 뺨을 때릴 수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남자친구 얘기까지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분이 중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신분증까지 보내서 나 맞다 이렇게 인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 뭐 전종서 측 알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렸다면서 억울하다고 직접 제보를 주셨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하고 싶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짓은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고 또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뭐 거의 연예인 관리하듯 하고 또 폭로글에 체육복 뺏어갔다는 내용 많은데 이 남자친구 체육복만 그렇게 빌려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체육복은 뺏을 이유가 없었다.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종서랑 같이 이 친구들 괴롭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의 이름 초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종서 씨는 그런 불량한 학생들이 친한 척해도 오히려 멀리하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까지 했고요. 폭로글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원한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풀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주장하는 측도요.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커뮤니티 폭로글 작성자는 한 언론에 이 절대 헛소문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이 동창들이 모두가 전종서를 욕할 정도로 그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택배 상자 알맹이만 쏙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택배를 받아봤더니 알맹이만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택배기사가 트렁크에서 택배 상자를 꺼내가지고 매장 문 앞에 저렇게 딱 배송을 하고 찰칵 인증샷까지 찍고 갑니다. 자,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자, 잠시 후 한 노인이 저렇게 어슬렁 오더니 어라, 저건 뭐야? 하면서 열어봤어, 빼꼼 막 열어보더니 본격적으로 저렇게 해체를 합니다. 안에 있던 물건 꺼내더니 뭔가 살펴보죠. 이런 내 스타일이야 하듯이. 자, 그러더니 봉지만 저렇게 챙겨가지고 상자는 다시 꼭꼭 대충 정리해 놓고는 오늘도 득템일세 하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CCTV에 다 찍히고 있었는데 자, 도둑맞은 물건이 뭘까요? 자, 절도당한 물건이 치즈 세 통입니다. 총 3만 6천 원치 정도가 되고요. 지난 3일 밤에 경기 부천시에 있는 카페로 택배기사가 치즈를 보냈었는데 택배기사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CCTV상 봤을 때는 한 노인이 와가지고 그 안에 치즈를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사실은 택배가 요즘은 밖에 많이 놔두죠. 그리고 그 택배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절도의 고의를 갖고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치즈 공짜 아닙니다.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3만 6천 원 정도를 절도를 해간 거고 일단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아, 진짜 왜 저런 걸 손을 댈까요? 다음 이어가죠. 비주얼이 개밥 같아요. 자, 일단 일단 사진 보여주시죠. 아, 이게 뭘까요? 자, 한 손님이 말이죠. 지금 이거 만두 같은데. 이런
자, 비주얼이 개밥 같다고 저렇게 손님이 리뷰를 달아놨습니다. 어? 자, 어머 사장님 음식 비주얼 완전 이거 개밥이야. 열자마자 기분 팍 상했어. 왜 곱창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튀김을 서비스로 줬어. 진짜 싼 장사 센스 꽝이다. 어쩌면 좋니? 자, 그러자 사장님도 기분 상했는지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면 되지 개밥이 뭡니까 개밥이 다시는 손님 저희 가게에서 시키지 마세요라고 으름장 딱 장군 멍군을 때리셨어. 자 이후에도 옥신각신이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배달 주문한 곱창에 튀김 서비스 올려줬는데 이게 개밥 같다고 손님이 댓글을 단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겁니다. 이 사장이 여기에다가요 개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지 않나요? 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손님도 댓글을 추가합니다. 시골 누렁이 개밥 같은 걸 개밥 같다고 한 게 뭐가 문제냐. 사이드 메뉴에 튀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울리지도 않는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이런 식으로 답글을 또 단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 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추가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 개밥 드려서 죄송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찾아오세요 응수를 합니다. 이 손님은 이거 진짜 서비스 맞냐고 배달업체 측을 통해서까지 문의를 했는데 일단 맞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에 그 누구도 이런 서비스 받았다는 리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장이 이 손님 리뷰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자신이 진상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면서 내가 먹을 음식에 왜 튀김이 들어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혹시 이거 음식으로 장난친 거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아 뭐가 됐든 사장님 입장에서 서비스로 드린 건데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진상이다 아니다? 제가 보기엔 진상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곱창 위에 그 튀김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기 싫으면은 사장님 따로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케밥도 아닌 개밥이라 그랬어요. 케밥 아시죠? 교수님, 네. 자 케밥이 아니고 개밥이라고 한다면 난감한 상황이고요. 사실상은 뭐 상의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좀 약간 진상인 걸 본인 못 느끼고 있지만 누리꾼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진상의 냄새가 폴폴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반성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대량 난감. 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아주 난감한 상황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앞으로 거대한 화물차가 함께 달리는데 와, 화물칸에 짐이 한 가득, 아니 두 가득이라고 해야 되나? 1층 쌓고 그 위에 짐을 저렇게 또 올려놨어. 야,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고 막 아슬아슬. 야, 이거 진짜 방지턱 넘으면 와르르 쏟아. 이거 거의 뭐 피사의 사탑 수준입니다, 이거. 사실 칭찬을 해야 되나요? 아주 잘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하죠. 골판지로 보이는 이제 물건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차량에 나눠 담아야 될 거를 한 군데 다 지금 올려놨고요. 이 고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강풍이 불거나 만약에 약간 기우뚱한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예. 모든 차가 하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확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 누가 봐도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만약에 과적 차량, 아, 과적은 아닙니다. 고정장치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만약 경찰이 보거나 하면 단속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비반 차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벽을 따라 웬 쇼핑 카트에 자전거에 의자 위에는 짐이 저렇게 또 산더미처럼. 아, 저 배가 불룩 튀어나온 저 장바구니도.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장독대들이 쭈르르르르르 창문을 막고 저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바로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아파트 복도라는 겁니다. 저 진짜 공용 공간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저 제 집 맞은편 신혼부부도 유모차에 뭐에 온갖 살림살이를 다 복도에 내놨어요. 제가 진짜 뭐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만에 하나 또 저 알아볼까 봐
저 지금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교수님. 네, 아 저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근데, 싫어, 너무 싫어. 네, 진짜. 저 집은 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장독대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 안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냄새도 나고 벌레까지 꼬인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변에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관리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관리실에서 경고장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 집에 사시는 분이 경비실로 쫓아와서 책상을 쾅 치면서 누가 경고장 붙였냐, 나 열받는다, 좋다, 가서 저 장독대 다 깨버리겠다, 어이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깨버리겠다고 이 으름장을 놓은 이 입주민 바로 동대표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곰삶아진 사위의 잦은 외박입니다. 자, 한 달 전쯤에 톡으로 주신 건데 오늘에서야 전해드립니다. 네, 사위가 자꾸 외박을 해서 아무래도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연인데, 일단 딸이랑 사위는 결혼 19년 차고요. 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들처럼 그 사연자한테는 너무 잘하는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이 딸내가 그동안 너무 어렵다가 몇 년 전에 그 사위 사업이 술술 풀리면서 지난해에는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이제 잘 살림만 남았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요즘에 그 거래처 만난다면서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외박을 하고요. 아이고야. 또 그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본가에 다녀온다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여기 우리 아들 안 왔는데 하신 적도 있다는 겁니다. 딸이 당신 바람 피우냐 이렇게 따지니까 해명도 없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아니다 그냥 내가 나가고 말지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외도는 거의 확신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이 사위가 또 사연자한테 찾아와서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일단 믿어주는 척은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딸은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괜찮아 라고 한답니다. 아마도 딸은 그 애들도 있고 몇 년은 좀 참고 살아야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딸의 속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사연자는 당장이라도 이 사위 쫓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딸을 위해서 좀 강단 있게 엄마가 이혼을 권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은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딸에게 이혼을 권하자는 자아입니다. 어이구, 이 상이 바보 같은 거사. 외박하고 온 주제에 지 마누라한테 집 나가라는 놈이 뭐 좋다고. 그런 것도 서방이라고 끼고 살아. 너 그러다 화병 나서 애미보다 더 일찍 죽어 이거사. 정말로. 산날보다 살날이 더 많다 따라. 그 은배놈하고 당장 갈라서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혼자야. 이자연 기자 혼자입니다. 자, 다음은 일단 지켜보자는 차입니다. 내 딸 상이야. 그동안 계속 손가락만 빨고 살다가 이제야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혼이라니. 딴 년 좋은 일만 시킨 거다. 너 참아라. 사내 놈들 바람 깨고 다 한때다 한때. 너 아빠는 안 그랬는 줄 아니? 은배 그놈이 정도한테 마음이 떠났다면 장모한테 이렇게 잘하겠어? 가정을 지킬 마음은 조금은 있는 거다. 좀만 참아야겠습니다. 아, 자,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바람 피는 느낌은 받지만 확증은 없다. 정확한 증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관계된 일은 그 친정 엄마 누가 가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야게 놔두는 것이고 시간도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친정 엄마가 나서가지고 이혼해라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아 친정엄마 마음 너무 이해가 되고 솔직히 지금 너무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친정엄마라도 가서 한판 뒤집고 싶을 것 같고 막 이혼해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 딸은 지금 그러고 싶지 않고 딸은 더 좀 견디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참지 말고 이혼했다가 딸이 나중에 후회하면 아이고야. 정말 평생 그 마음이 서로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딸의 결정에 두고 묵묵히 봐주는 수밖에 없다. 1년 차가 아니에요. 2년 차가 아니고 결혼 19년 차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곧 성인이 될 수 있는 고2의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라 마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이 딸이 해야 되고요. 또 딸도 있지만 남편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고요. 뭐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화를 내는 게
아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개입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나쁜 결과를 좀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그 따님도 나이가 어쨌든 있으실 텐데 엄마 말만 듣고 결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여지는 이유에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전혀 상관없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이혼하는 결정도 응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엄마는 해도 괜찮아. 이 정도 얘기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동그라미 선택했고요. 음흠. 가족 여러분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김정희님, 사위가 돈이 생겼네요. 이거 바람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방님, 여기저기 묻지 마시고요.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빛나라님은 어머니 속 타더라도 본인 결정을 좀 기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퇴계주공 8단지 805동 사시는 김지일 선생님 보고 계시죠? 아파트 엘베에 이런 호소문이 붙어있다 하시면서 연락 주셨어요.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 입주민들한테 너 흡연실 체험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기가 겁이 나. 이제 겨울도 끝났는데 제발 나가서 좀 피워라. 자, 춘천시 퇴계주공 8단지 805동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너 나가서 피워.